요즘 건행이라고 그러대. 건강하고 행복한. 아우 저도 네. 원빠야.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빌어야 되고 네. 조상님 누가 나를 과연 도와주는지 그 사람한테 아,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잖아. 울지 않는 아이한테 어떻게 젖을 줘. 똑같은 거야. 조상님께 많이 많이 응? 통하고 원하고 빌고 도와달라고 정말 얘기해야 조상님이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조상이 응?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뭘 줘야 조상님 덕을 모아고 조상님 빌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들여다봐. 그러면은 아 태어난 것만 해도 고맙고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 그건 또 그러네 또 이래.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뭘 아까워해? 응?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진짜 내 입속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주는 게 응? 부모님이고 형제지가 아니고 형식 아니야. 마찬가지로 조상님은 주시고는 있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무당들이 아 이분은 누구 분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뭐가 좀 막혀서 좀 힘이 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분한테 진짜 청해서 이만저만 자손의 집 못 알아주고 있으니까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뭐 일단 드리고 그분한테 주시라고 그래서 뭐 간이 역할을 하면서 대신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게 똑같아. 하루 밥 3끼 먹고 하루 그냥 진짜 먹고 자고 응? 싸고 그러듯이 조상님도 마찬가지. 진짜 조상님들은 뭐 잘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잘 되면 뭐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아니 가만히 있는 조상은 왜 잘 탓을 하면서 뭐 하려고 그래. 조상이 잘못했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상 탓하기 전에 조상님은 다 똑같이 주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님 말씀처럼 뭐 모래밥을 주면서 무슨 뭐, 응? 밥 먹으러 하지 않는 것처럼 응? 우리 조상님도 마찬가지래요. 주려고 하는데 그걸 단지 못 알아듣고 응? 못 가지니까 자꾸 가지라고 너 좀 이거 대문 열고 가져가 이거 내가 갖고 왔어 뭐 김치도 갖고 왔고 밥도 갖고 왔고 국도 갖고 왔는데 네가 좀 차려서 먹어라 해도 안 먹으니까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게 아프면 아플수록 조상덕이 더 큰 게 올 거라고 믿으면 내 말이 맞을 거예요. 네. 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조상님들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모두가 우리 조상 덕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멘토 삼아 우리 가까운 무당들 집에 있으면은 어렵다 마시고 말이 있잖아. 무당집하고 은행 문턱은 낮아야지 자주 들어온다고 우리 집 문턱도 낮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조상덕을 어떻게 받는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날로 정말 건강하고 요즘 건행이라고 그러대. 건강하고 행복한 건행한 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고맙습니다.